광복이는 레테리어 견종이다. 미국 농장에서 쥐 잡는 사냥견으로 많이 키워서 레테리어라는 이름이라고 한다. 레테리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 중 하나이고 시속 37마일이 넘는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레테리어는 농장에 있는 2,500마리의 쥐를 7시간 만에 잡은 이력이 있다. 광복이를 보며 문득 궁금했다. 이제 구조된 아기 강아지이지만 레테리어니까 진짜 쥐를 잘 잡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쫄보인데 처음 본 쥐를 보고 쫄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었다. 그리고 찾아봤다. 쥐를 파는지. 이미 검색해봤지만 영상을 위해 다시 검색하는 척을 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찾아봤다. 역시 고양이 장난감으로 나온다. 사진을 봤는데 너무 가짜 같다. 그래서 다시 찾았다. 오, 리얼하다. 후기도 찾아봤다. 평점도 좋고 진짜 같다는 후기가 많았다. 바로 이거다. 결제 완료. 그리고 하루 일찍 도착했다. 와우. 진짜 같다. 1, 2, 1, 2, 3, 4.